자, 또 진행을 하죠. 234페이지. 광역개권과 광역도시계. 자, 이 파트에서 출제가 함재되는데요. 자, 먼저 234페이지.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지정된 그 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문제하고 광역계획권 지정 문제는 뭐가 더 선이고 뭐가 후차적이냐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광역계획권을 나중에 지정한 게 아니다. 이거 관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는가? 바로 두 명만. 국토. 두 명만 한다. 국토교통부장 안 하고 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이 아니다. 이거 봐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그런데 이 도지사가 광역개권을 지정해 놓게 될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따라 정하죠. 그래, 이때 광역개권이 지정되면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될때 관계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가 또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도지사가 도호대했다 지정을 했다 시군했다가 그러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도지사, 시장 수밖에 없다. 구청장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딱 한눈으로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광역개권 지정 절차 235페이지. 지정을 하게 될때이 지정권자들은 직권으로 지정을 할수 있고 지정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데요. 이때 지정 요청자는 국토교통부장 빼고 다른 부서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그리고 이 시도사, 시장 문수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때 지정을 하게 되는 지정권자들은 지정할 때 반드시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되고 도지사는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을 하게 해야 된다. 이거 봐주십시오. 지정하고 나서 시도사에게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에게 통보해 주고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죠. 자, 그거 받으시고요. 이때 지정을 요청한 자들은 변경 요청도 가능하다. 이걸 받으시고요.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에 따라 정한다. 도지사가 도호 내인 시군에 따라 정할 때게요. 바로 그 지정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 군, 우, 관악역 전부를 묶어서 지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나 일부만 포함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하게 될 때는 구 단위로 잘라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서 편입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면 단위, 읍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편입을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광역계권이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가는 것이지 바로 실효기준은 없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나서 뭐 3년 이내에 광역도시를 수립하자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된다 이런 말 없다. 아시고 광역계획권이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간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 후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는 이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환경보전, 그다음에 녹지관리체계, 광역시설 배치물 설치, 환경, 경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하지만 광역계획권 지정을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따라 집어넣은 거 아니다. 거기 별표 2번의 내용 손까지 좀 받으시고,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거 아니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용용용 기사집 있으니까. 가로 2번 광역도시계획의 다시 한번 체크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계획권이다. 이런 광역도시계획 법적 성격은 아까 했죠.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자와 주민은 수립권자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수립권자들 구체적으로 236페이지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자들 수반다.
라고 돼 있잖아요. 230페이지. 자, 아까 했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통보하면은 관계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3년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시한다. 만약 승인청이 안 들어오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싶으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고 스스로 확장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국토교통부장이 필요성을 느꼈다 아니면 시도사가 요청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 함께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장이 스스로 확장할 수 있다. 도의사 지정 통보하면은 시장무수가 만나서 3년에 수립해서 승인청을 하지만 만약 3년에 승인시한다면 도의사 직접 수립.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약을 쳐서 도의사님이 좀 수립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 수립하고 스스로 확장하지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도의사도 시장 군수하고 공동으로 함께 수립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스스로 광역 도시를 확장하지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광역 도시의 수립 기준은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237페이지. 자, 이런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래, 수립할 때 그 절차는 수립한 후 변경할 때의 절차하고 같다. 그래, 수립 절차 변경 절차에 같다. 이렇게 하셔요. 그 절차인 즉, 기, 공, 의, 수, 협, 심, 승, 공, 열. 그래, 이렇게 흘러가죠. 기초조사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필수적이다. 기초조사를 해서 얻었던 정보는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의무를 가하고 있다. 그 등록된 정보는 5년마다 다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공청회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꼭 청취해야 된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미리 일간신문에 그 개최 목적 장소 일시를 사전에 공고한다. 공청회 개최 장소 참석했던 주민들 관계 전문가들 의견 제시하면 타당하다고 수립권자 인정했다 그러면 반영을 해줘야 된다.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해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때에는 바로 광역계권 단위로 개최하되 지역상 필요하다면 바로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면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가서 주재한다. 이런 것들을 공청회 파트에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바로 이 시도사가 수립하게 되는 지역에서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하고요,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는 시군에서는 시군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구의회 의견 듣지는 않습니다. 이때 의회의 의견 제시 기간은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바로 도의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팔도 여기요, 경기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그때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시도의회, 시군의회, 그다음에 시장 군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고 나서 수립한다. 그래, 수립했던 경우 아까 시도사가 공동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한테 승인시장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수립했던 장소는 도의사한테 승인시장하죠. 그래서 도의사가 승인을 해주잖아요. 이때 승인시장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걸치고, 협의 요청을 받았던 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 의견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는 심의 꼭 걸쳐서 승인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로 이 시도사한테 송부해 주죠. 송부를 해주면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시도 공부했다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공고는 시도사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장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열람을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 일반인한테
30일 이상 열람을 제공해 준다. 권고하고 열람은 시도사에게 송부해서 시도사가 한다. 국토교통장의 환경으로 절대 없다. 그리고 자 이때 국토교통장이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경우 자기가 직접 국가기획관에서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사부터 3년의 승인식이 안 들어가면 국토교통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아, 그런 경우에도 바로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자기가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나서 송부를 시도사에게 해주고요. 시도사가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도의사가 지정했던 광역계획권은 관계 시정수가 수립해가지고 3년에 도의사한테 승인청하죠. 승인청을 받았던 도의사는 미리 도산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걸치고 협의 요청에 따르면 30일 의견 제시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죠. 승인을 해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주죠. 송부하면 시장 군수가 바로 공부했다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우리에게 열람을 제공하죠. 도의사가 그래서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는 거 아니다 이거. 그리고 도의사가 직접 수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더라도 자기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걸치고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승인해가지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해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주면 시장 군수가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흐름을 쫙 깨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237페이지 밑에 하단부 광역 도시계획 조직이 나있죠. 이 시도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죠.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네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 권역을 지냈던 국토교통부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들어간 경우 단독으로 들어가면 즉각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직권으로 중앙도시군에 심을 쳐서 조정을 해주고 조정 결과 나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하면 된다. 애들 도의사도 마찬가지죠. 도의사가 정했던 이 시군의 시장수가 광역 도시를 수립해 나갈 때 협의하면 끝나죠.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역시 이네들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권자인 도의사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신청을. 그때도 똑같다. 구조가 바로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하면 즉각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가 했는데 그 기간 내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면 지방도시는 심을 거쳐서 도의사가 조정을 해주고 조정 결과 나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없습니다. 꼭 알아주시고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 그 기초조사하게 될 때 확보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있죠. 그걸 구축해서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정보를 몇 년마다 다시 재입력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됐냐. 5년마다. 그하고 저 타당성 검토기준 헷갈려서 안 돼요. 거기서 났죠. 별표 두 개를 보면 광역 도시의 수권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를 집어넣어야 되냐. 5년마다. 자, 그리고 이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모두 다 수립 단위 기간은 법에 없다.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다. 239페이지 공청회 개최 문제 아까 자세히 했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자 도시군계획을 보겠는데요. 이 도시군계획은 크게 아까 보았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고. 그중에 도시군기본계획을 보겠습니다. 이 도시군기본계획도 시험에 나온다. 그래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 먼저 그거 보면은 법적 성격은 아까 했죠. 비구속적 계획이요.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은 구속하지만 일반 국민에 아무런 구속이 없는 그런 비구속적이다. 행정 쟁송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행정청만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이런 계획들은 행정규칙적 성질을 갖는 계획이다 그래요.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규범은 관계 행정 공무원만 준수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런 규범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그런 성의를 갖고 있다 이거죠. 동그라미 2번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2번 동그라미 2번은 꼭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립권자 누구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그리고 이것의 그 승인권자. 이건 기본적으로 깨뜨려 계셔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개별 도시군에 대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서 그 도시단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이 계획의 수립권자는 각각 그 도시의 대장들이다. 군의 대장이다. 그래서 도시하면 다섯 개를 내포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를 말하고 이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이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하고 군수가 있다. 여섯 명만 수립권자다 이렇게 하시고 여섯 명 중 이 네 명 특광 특특 이 네 명은 이 계획을 스스로 확정하죠. 스스로 확정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죠. 그런데 팔도돼 있는 시의 시장과 군의 군수는 수립했다면 상급자인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도의사다. 이걸 꼭 아시고. 그다음에 이 특광 특특 이 네 명은 자기 권한에 대하여 반드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팔도돼 있는 시와 군의 시장 군수 자기 시와 군에 대하여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시와 군의 경우는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가? 이게 중요한데 바로 이 수도권에 속하면 무조건 수립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립해야 되지만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는 그런 시와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 대하여 A시, B군, C군이 있다. 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계획권이 지정돼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랬을 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다가 개별시 군에서 만들 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면 개별시 군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도시군기본계 내용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으로 그 기본계획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시와 군에서는 별도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특광특특 시장군수가 만약 자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자기 관할구역 위주로 수립하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해 있는 시가 있다 군이 있다 그러면 그 시, 군 후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을 할 수 있다. 포함하여 수립하게 될 때는 반드시 미리 그쪽 시장 군수하고 협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로서 그 240페이지 마지막 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그 밑에 보면은 지역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거 아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여섯 가지 있었죠. 용역용 기사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딱 입안에서 결정해야 되지만 이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봐두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5번 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 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변경 절차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나 바로 비구속적 개교 정책계획서니까 아까 광역 도시의 수립 절차고 그 절차가 대동소에 합니다. 그래서 기, 공, 의, 수, 협심, 승, 공, 열은 같아요. 그래 이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 절차는 광역 도시에 수립할 때 규정해놓고 있는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필수적 절차입니다. 조사는 측량해야 돼요. 다만 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기초조사 내용에는 광역 도시의 수립 시 이루어졌던 조사 내용에다가 추가해서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이 지침을 내려주는 계획으로서 지침을 수행해서 도시군가로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해 나가거든요. 그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바로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환경성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이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군기본계획을 위반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지역에서 5년 이내에 그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면 또 돈 들여 살 필요 없다. 기존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기초조사함에 있어서 바로 이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은 바로 생략할 수가 있다. 몇 년에 이루어졌던 지역이라면 5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야 되고 공청회 개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 청문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의견 청취 여기 아까 도시 광역 도시군 시도의회 시군의회 시장수 의견 들으라 그랬죠. 근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의견 청취할 때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광역시장 광역시에 이렇게 자기를 견제하는 의회 의견 들어요. 특광 특특 시군 의회.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의회. 6대 광역시장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광역시장은 광역시. 그 안에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 의견 있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세종은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의회.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그리고 팔도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시의회 군의회지 도의회가 아니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그네들 의견 여시는 30인회. 그리고 수립. 아까 특광특특 시장수와 수립했다. 그랬을 때 이 4명은 스스로 확정. 승인 안 받는다. 확정. 확정할 때 특광특특 4명은 스스로 확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 기관화장과 협의 걸치고 지방도시는 신고 걸쳐서 특광 특특은 스스로 확정 그리고 스스로 공고하고 연락. 그런데 팔도돼 있는 시장과 군수는 도사님한테 승인 신청해서 도사가 미리 관계 행정 기관화장과 협의 걸치고 지방도시를 신고 걸쳐서 승인 후 시장사한테 송부하면 시장서 받아서 공고 연락 끝.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이걸 변경할 때도 절차는 같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242페 보시면은 도시군기본계획 위반부터 5년에 아까 했죠? 꼭 봐두시고 6번에 기역 니은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니을 미음 이것도 꼭 읽어두셔야 돼요. 니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밑에 애들한테 야 상위 계획에 하위 계획이 맞지 않다. 그래서 하위 계획을 조정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요구를 하면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도의사는 누구한테만 요구할 수 있냐? 시장우사한테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광특특 시장우사 다 하위 애들이니까 다 요구할 수 있지만 도의사는 시장우사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선
국토개법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 주민에 따라 넘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군관 위반 시 성장관리계획 지정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시범도시 지정 요청 시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 부담 수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별표 개발 밀도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없고 지방도시는 심의안 딱 걸쳐서 지정시험 끝난다. 개발 밀도가를 지정할 때는 절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죠.